어디지? 여보세요? 예, 제가 김철수인데요. 어디십니까? 예. 아, 예, 저 듣고 있는데요. 아, 저기,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.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. 예. 아니, 무슨 전화인데 그래? 예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. 아, 잠깐만 기다려. 나도 같이 갈 거야. 검사 결과만 보고 오면 되는데 뭘 같이 가. 아, 나도 핑계김에 시내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. 됐어.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씩씩하게 집으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게나 잘 보고 있어. 아버지! 어. 내가 늦었냐? 모서방 전화받고 바로 온다고 온 건데. 아버진 뭐하러 오시라고 해. 저 그냥 혼자 갔다 와도 되니까요. 아, 저 오늘 찾아갈 옷들은 제가 다 배달했으니까요. 혹시 누가 맡기러 오면 이름 적어놓고 받아놓으시기만 하면 돼요. 그래, 알았어. 어디서 갔다 와. 예, 네. 다녀오겠습니다. 네. 아무 이상도 없어질 텐데. 아니, 엊그제 청소했는데 또 하냐? 예, 네? 다 했어요. 육수는 냉동고에 넣어뒀지? 예, 무기랑 김치도 다 썰어서 준비해놨어요. 아니, 근데 얘는 왜 여태 안 오냐? 퇴근 시간 지났잖아?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여보세요? 사무실이야? 아예 아직 퇴근을 못했으니까 사무실이지. 갑자기 야근할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. 뭘 바꿔? 자기가 알아서 말해. 나 지금 바빠 끊어. 우리 아빠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다는데요? 야근? 아이고 그럼 이거 어쩐다냐? 돈 떠먹으면 맛이 없는데. 제가 사무실로 갖다 줄게요. 아버님도 세탁소로 갖다 드리고요. 그럴래? 그럼 가는 길에 저기 오소방이랑 화영이 것도 좀 챙겨다 줘라. 이따 들어오면 먹게. 근데 아가씨는 무슨 검사를 받은 거예요? 습관성 유산 검사인지 뭔지 그거 비싸다고 차일피 밀었는데 결국은 받은 모양이다. 예. 아이고,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. 저녁 뭐 먹을까? 돈가스 먹을까? 자기 돈가스 좋아하잖아. 진짜. 왜 그래? 염색체나 자가항체 다 정상이라니까.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. 태아 사례 수치가 높잖아. 12까지가 정상이라는데 14.9면. 에이, 자기.